자, 오랜만에 분양 왔어요. 오늘은 네. 여기가 천호동이죠? 네, 그죠. 중흥 S클래스. 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미래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집을 네. 잘 지었습니다. 중흥에서 강동에 입성하는 건 처음이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신도시에는 많은데 서울에는 참 간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라서 힘들 텐데 어떻게 입성을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어려울 때. 네. 아, 이게 어려울 때 한 만큼 빛이 발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붙박이장 한번 열어봐야죠. 이렇게 고급스럽게. 신발장. 네. 아, 신발장부터 일단 보고 들어가야 돼. 네. 신발장은 좋다. 네. 근데 이게. 네. 이게 판따기 재질이 아니라도 너무 네. 좋네. 그러니까요. 약간 좀 자연스러운 네. 그런 돌 같은 느낌? 네. 오, 굿. 오른쪽에는 거울로 쓸만한 네. 그런 또 재질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발장이죠? 네. 신발장. 괜찮네. 양쪽 다 신발장이라서 아무래도 신발 보관하기나 정리하기에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야, 여기 이제 34평 요 정도인데, 네. 여기 조금 아쉬운 게 보통 입구에 팬트리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 요 평수는 좀 그러네요. 약간 그렇긴 한데, 그렇죠. 뭐 팬트리 없이 이렇게 쓰는 것도 네, 뭐 신발을 정리하는 데는 무리 없다. 우리 중문 한번 봐야지. 네, 네, 뒤에서부터 엽니다. 아, 네, 여기서 이거 뽀개고 그러면요. 여기 이래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이 기자 여기 잘못하면 여기도 도움이 해야 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 자재는 조심해 주시고. 붙박이 너무 이쁘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요. 중문 하나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반투명으로 하니까 네. 고급스럽고. 아, 이 중문이 이 회색 컬러를 참 잘 쓰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회색 컬러 잘못 쓰면 되게 촌스러운데.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오, 시원해. 네. 오, 시원해. 날씨가 시원한 게 아니라 집이 아주 널찍하니 시원해요. 딱 이렇게 해서. 사실 거실이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거실이 진짜 잘 나왔다. 네. 이게 서울권의 30평대 거실은 요즘 되게 작아졌어요. 그니까요. 특히 요즘 강남에 분양하는 30평대 가보면 네. 이게 20평대인지 30평대인지 한 29평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뭐 천정도 이렇게 우물 파가지고 네. 시원하고 아나 이게 샤시가 저게 좋아. 약간 좀 반 분할해 놓은 거. 그러니까요. 통창이 일단은 깨끗해 보이기는 네. 하는데 이렇게 반 나눠 놓으니까 훨씬 네. 고급스럽다. 이게 또 감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그 고급 호텔이나 네. 뭐 어디 빌라 콘도 이런 데 온 거 같은 느낌. 빌라는 취소. 네. 예, 바닥은 여기는 이제 돌이 아니라 네. 나무 재질이네요. 네. 이게 다시 그 타일로 갔다가 요즘 또 나무로 많이 가는 그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따뜻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나무와 이 아트월 부분은 네. 또 이렇게 뭐 석재로 돼 있다 보니까 뭐 조화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약간은 시원한 느낌 가져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네. 좀 심심하지 않게 이게 천정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무와 한번 또 벽지 그리고 네. 이렇게 아트월 부분도 이쁘게 만들어 놨고 디자인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질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게 예. 또 이렇게 또 매력적이죠. 그렇죠. 이게 평수가 작을 때는 재질을 같이 쓰면 네. 좋은데 이렇게 좀 평수가 있을 때는 뭐 재질을 약간 이렇게 네. 좀 나눠주면 훨씬 더 좋다라는 네. 말씀. 이렇게. 시원하네. 네네네. 근데 이 주방이 약간 작은 건 아닌데 약간 작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럼 30평대인데 네.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뭐 50평대 바라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 평수에는 잘 나왔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연결되는. 굉장히 좋아하지 이런 거. 이런 거 직선형. 네. 네. 자, 우리 주방을 가보죠. 네. 요즘엔 주방을 잘 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레이빛으로 촥. 오, 그러니까 네. 회색. 근데 회색이 되게 칙칙하고 어두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여기는 뭐 깔끔한 그런 네. 느낌의 회색? 깔끔한 회색. 약간 이렇게. 이게 천장을 보면 좀 특이하죠? 네, 여기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 천장에 이런 좀 램프박스를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좀 깨끗한 것 같아요. 네. 조명이 안으로 많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램프박스 색깔을 또 회색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재밌고 세련된 느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이제 수납, 요즘에 냉장고가 보통 네. 2대니까 이렇게 충분히 잘 들어왔고요. 빌트인 안 해놨네요. 빌트인. 네. 빌트인 너무 비싸. 네, 나 이게 더 난 것 같아. 빌트인 냉장고가 한 6, 700 이 정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잘 모를 거야. 여기 서울이잖아. 이렇게 이게 센스 있는 공간들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걸 딱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럼요. 이걸 눌러야지 이거를 뭐 열고 하면 손잡이 있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거든. 이거 너무 편하다 이거. 이거 센스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니까 뭐 쓰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종이정도 저쪽에다 이제 다 쑤셔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키가 조금 좀 사다리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일단은 싱크대 D자 주방 네. 적절한 크기고 이게 상판은 지금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물론 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또 옵션을 할 수 있죠. 네, 바꿀 수 있죠. 자, 싱크대는 이렇게 적절한 아니 근데 크기. 이걸 여기도 해놨어요. 원래 여기는 이렇게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에리에 에리에 네, 너무 좋다. 이거 에리에 너무 좋다. 잘 봤습니다 아주. 이렇게 터치식이 참 좋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렌즈 뒤쪽도 이런 재질이 참 좋아요. 청소하기도 좋고 맞아요. 타일보다도 이런 좀 싱크대 상판을 그대로 인용을 하니까 네. 뭐 훨씬 넓은 느낌도 네. 들고 야 이렇게 주방에 또 창이 있습니다. 요즘 주방에 창 없는데 봤어요. 그런 아파트 있어. 많죠 많죠. 네, 창도 이렇게 뽑아놓고 바로 옆에 이게 다용도실은 약간 작네. 약간 작지만 그래도 뭐 세탁기 들어가고 네. 세탁기 위에 건조기 하나 올리고 네. 뭐 그러면 쓰는 데는 크게 어려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른 상품을 놓기는 좀 힘들다. 예, 네.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작건 크건 주방 옆에 이게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어떤 데는 보면 거실 한 켠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라에다가 또 세탁물 얹어가지고 가서 널고 힘들어. 그건 이게 다 남편들이 해야 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이런 공간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액자 하나 다 걸어놓는 게 좋다. 일단 뭐 액자가 비싸면 요즘 달력을 네. 하나 싹 오려가지고 걸어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실에 여기는 딱 붙박이장이 다 그냥 육중하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안방이죠. 안방. 네. 아 근데 저는 이 문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요즘에 문이 되게 넓네요. 문이 일단 넓어. 네. 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각으로 팠어요. 그냥 보통 문이 보면 허옇거나 회색이거나 심심한데 네. 이게 도어가 넓은 데다가 이렇게 좀 살짝 파놓으니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네. 확 나고요. 그리고 요거 저기 도어 핸들 부분, 도어록 부분 왠지 조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잠금장치 따로 붙어있고 이거 요새 그냥 이렇게만 딱 누르게만 만들어놨잖아요. 2만원짜리? 아유 요거는 적어도 10만원은 넘어 보인다. 우리 맨날 2만원짜리에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딱 좋네요. 여긴 서울이니까. 자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네. 좋네. 그러니까요. 훤하게 보이고 정리를 이런 데다 이제 또 하시면 되니까 예, 텔레비전을 넣으니까 네. 쏙 들어가고 사실 자기 전에 TV 봐야죠. 아 그럼요. 지저분한 거 여기 다 때려 네. 넣으니까 깨끗하겠어. 네. 근데 붙박이장이 한번 이쪽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안쪽으로 좀 깊을라나? 어떨라나? 이쪽이 아닌가? 아 예, 끝까지 여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네. 예. 아 이건데? 자 이쪽을 열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네. 훌륭해 이 정도면. 그러면 팔 하나 정도 들어가는? 아주 좋아. 이렇게 옷을 딱 이렇게 두면 될 것 같아요. 굿.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바로 옆으로 가시면 예. 아 근데 우리 또 이쪽 한번 해봐야죠. 봐야죠. 또 다용도실 봐야죠. 다용도실이라기보다는 빨래 팬트리, 건조대를 팬트리라고 우겨보자 한번. 네. 이렇게 이제 빨래 건조대가 있고 천장에 네. 이렇게 건조기가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서비스 공간. 네, 서비스로 다. 조그맣게 하나 있죠. 그죠. 이건 일반적인 구조. 네. 야, 조금만 더 넓으면 참 좋은데. 약간 부족해. 약간 아쉬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장실로 네. 가는데, 드레스룸은 붙박이가 있으니까. 네. 아예 없네요. 없죠. 아쉽다. 그러나 뭐 네. 있어. 한번 열어보자. 우리. 봅시다. 하나, 둘, 셋. 엥. 조그만하게 있네. 조그만하게. 아유, 이게 뭐 옷은. 예, 옷을 이렇게 많이 사진 않지 않습니까? 네. 박스에 잘 넣어놓으면 되죠. 붙박이장이 있으니까. 붙박이장이 네. 없이 이것만 있으면 아무래도 정말 이제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기 쉴 수 있는데 앞에 붙박이장 네. 있고 요거 드레스룸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네. 참 쓰기가 좋다. 없는 네. 것보다는 훨나요. 네, 그죠. 이게 뭐 붙박이장에 옷만 여기 그 옷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뭐 다양한 그 잡다한 것들 다 때려 넣으면 되니까 네. 뭐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훨씬 안방이 깨끗하죠. 네. 중흥의 화장실이 참 고급스러운 네. 것 같아요. 여기 호텔 많이 짓나 보네. 딱 느낌이 호텔 느낌이야. 네. 색깔 컬러도 이 회색이 좀 환한 회색.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이제 수전 뒤에 이렇게 턱도 좀 만들어 놓으니까 뭐 수납을 살짝 올려놓기도 참 좋고요. 그죠. 참 잘한 것 같네.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어. 서울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썼네요. 아 그리고 역세권. 네, 그죠. 자, 우리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야, 자녀방. 오, 이렇게 커? 그니까요. 되게 크네요. 오, 아니, 보통 스머프 침대 하나 정도 놓으면 거의 끝인데, 와. 여기는 또 자녀방에 새롭게 베란다가 있다. 네. 오. 오, 베란다가 있는 게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자녀방에 베란다? 네. 보통 확장해가지고 날아가기가 일쑤인데. 네. 와, 여기 구조 좋다. 그래서 여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인권도 좀 필요하다니까요. 네. 방을 너무 조그맣게 넣어가지고. 네.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게 베란다 공간도 있고 거기에 실외기 공간까지 이렇게 놔주니까 뭐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오, 굿. 야, 이 방은 뭐 거의 안방급인데. 또 붙박이까지 있어 거기다가. 붙박이장 있는 게 원래 다 크면 없잖아요. 사실. 크면 없죠. 네, 크면 없죠. 없죠. 네. 방이 크면 붙박이장이 없는데. 없네. 또 우리 한번 열어봐야지. 네, 이 붙박이장 크면... 조그만 거 아니야 이것도? 오! 이정도면 오, 넓어, 넓어.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야, 결코 안 좁아. 오! 네, 충분히 옷 넣기에는. 야, 깜놀? 네. 오, 이렇게 붙박이장을 넓게 빼고도 이만큼 방이 나왔다? 오, 신기한데? 이 정도에서 딱 해서 하는 거라. 아니, 우리 여기 평소 잘못 온 거 아니야? 아, 84 잘 왔습니다. 84 맞나? 네. 왠지 좀 느낌이 그 39? 평 정도 느낌이 나지? 그래서 딱 공간 진짜 잘 뽑았네요. 오,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도. 네. 밖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봐야지. 네. 자, 우리 화장실 안방 화장실하고 비슷한 컨셉인데. 네. 차이는. 네. 욕조가 있다는 거. 욕조도 하나 이렇게. 노멀한 구조입니다. 노멀한 구조.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작은 방인데, 오, 이 방도 작지가 않아. 아, 그래도 조금 작다, 조금. 아, 뭐 작은 거는 침대가 좀 작지. 네. 여기는 거의. 네. 유아용 침대가 하나 놓여 있는데. 네. 그래도 베란다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네. 베란다가 있는 게 진짜. 그게 진짜 신기하다. 네. 보통 작은 방에 베란다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베란다가 있는 게. 옛날 애들은 그 짐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짐하고 자는 공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정말 좋아요. 장난감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다가 다 때려. 네. 넣어놓고 그리고 놀 때는 여기서 놀아라. 노는 공간과 자는 공간. 네. 분리해주는 거죠. 자, 저 침대 사이즈가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예, 보면은 한 신장 120 이하에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좀 특수한 침대를 주문해서. 네. 갖다 놓으셨네요.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 아하. 지금까지 34평, 85평방미터를 봤는데요. 네. 정말 구조가 잘 나왔다. 맞아요. 정리를 하면 되게 고급스럽게 나왔고. 네. 거실이 잘 빠졌다. 그죠. 그리고 아주 구석구석 쓰임새 있게 잘 넣어놨다. 야, 잘 만들었어요. 네. 이 아파트가 서울, 중요한 건 서울 강동. 네.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입니다. 네. 세대수가 많고 높아 보이는데. 네. 모두 몇 세대죠? 총 이제 999세대 아파트만. 우와, 1000세대짜리가 서울에 잘 안. 네.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파트만 99세대, 그때 999세대. 네, 그중에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626세대. 가능성이 좀 높은데. 네. 이거 약간 좀 아랫순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왜냐면 너무 요새 청약이. 그래서 서울 분들밖에 아무 연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아, 언저리 살면 안 돼요? 네. 아, 아쉽다. 이미 서울에서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딱 드는 거죠. 아,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라 40층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이게 아파트가 40층이면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요. 38층, 40층, 여기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네. 요 근처에 그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고 거기가 좀 층이 좀 높은데. 그쵸. 거기가 또 강동의 랜드마크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네. 여기도 한 40층 정도 되면은 뭐 서울 시내 주변에 또 가로막히는 게 별로. 네.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강이랑 더 가깝고요. 한강이랑 가깝고. 네. 한강이랑 보여요? 한강이 보이진 않는데. 아, 보이진 않고 가깝다. 근데 이제 관계자에 의하면. 예. 사실 북향으로 뽑았으면. 북향으로 뽑았으면. 그러면 한강이 보이긴 보이는데. 꼭대기 층만. 네. 아. 그렇긴 한데. 예. 그렇게 조금 보일 바에는 남향으로. 아, 예. 해서. 모든 사람 일 조건이 좀 더 좋잖아요. 예. 남향으로 하면. 근데 여기가 아래층에 상업시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네. 주상복합이 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 이게 주상복합하고 차이는 주상복합은 면적이 좁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차장 공간까지도 전부 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데 아파트는 그 별도로 빼니까. 네. 실내 면적이 훨씬 넓죠. 네. 999세대 모두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오. 오피스텔은 나중에 한 200세대 정도 넘게 따로 분양을 할 예정이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뭐 식당, 휘트니스, 커뮤니티 시설, 또 심지어 뭐 게스트하우스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사용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미 그 천호역 자체가 예.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으니까. 야, 이거 근데 옆집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좀 들리겠다. 가깝네. 굉장히 가깝네. 약간 이제 예. 건폐율이 조금 다른 데보다 높아서. 높아서. 근데 요즘 뭐 햇빛 못 받아도 좋아요. 햇빛 들어올까 봐 오히려 가리기도 하는데. 자, 입지가 정말 여긴 깡패입니다. 이 천호동, 이왜 천호라고 하냐면은요, 여기에는 수만 호가, 여러 수많은 집들이 살수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는 뭐 천호라는 이름이 있었대요. 근데 이만큼 여기가 살기가 편하다. 입구에 물도 있고, 천호역까지 5분 걸려요. 그쵸. 천호역에 현대백화점 있죠, 이마트 있죠, 네. 그리고 주변에 시장 있죠, 네. 그다음 학교 있죠. 네. 또 좀만 뛰어가면 그 강나루 고수부지가 있어요. 네. 한강시민공원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천호역이 또 5호선과 8호선의 역세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뭐 9호선도 이제 장차 들어오고 네. 그러면 살기가 굉장히 편할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천호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은 또 근데 찾아보면 많이 없을 거예요. 천호동이 거기가 이 네. 미자리가 사실 옛날에 네. 안 좋았던 시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싹 네, 없어졌다. 이게 지금 그 자리를 없애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청량리 얼마나 네, 비싸졌는데요. 여기도 맞아요. 그게 싹 없어지면서 이미지가 거기다가 바뀌어요. 2구역하고 3구역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미래가치가 사실 좀더 보면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지역 전체가 아파트 타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강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일단은 한강변에 있는 그 네. 서울은요. 강남과 강북과 강변이 있다 그래요. 이 정도면 거의 강변급 그죠. 아닙니까? 거의 강변급이죠. 예, 그리고 걸어서 이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죠. 큰 메리트가 아닐 수가 저는 없어요. 저기에 서점도 있고, 저 예. 근처에 제가 서점을 굉장히 자주 가거든요. 서점? 네. 책도 읽어요? 네, 아유. 서점에 뭐 사러 가지? 서점에서 책 사러 가고, 그런 것들이 참, 검증은 안 네,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게참 바로 있다는 게, 저는 네. 천호동이 좋은 게요. 사통팔달이에요. 바로 나가면 네. 중부고속도로 타고 나가면 뭐 그죠. 남쪽으로도 갈수 있고 뭐 춘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강원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사통팔달의 입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 좀만 나가면 이제 선사시대의 유적지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사람이 살기가 좋았다. 그죠. 그리고 그만큼 주변 환경도 좋고 또 네. 물이 가깝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강동구가 원래 옛날에는 강남구였습니다. 강남구 천호동인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 옛날 때는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예전에는 네. 그랬었는데 그만큼 여기가 좋은 그래서 동네였고요. 어쨌든 강남 4구로 아, 불리니까요. 그렇죠. 강동구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아 네, 그죠. 보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25평짜리가 지금 매물 나온 게한 그죠. 12억대에서 뭐그 이상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평대, 25평대 분양가가 7억. 7억대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뭐 레미안 4억 팰리스랑 원? 5억 원? 비교를 한다면 네. 뭐 충분히 시대 차익이 날것 같고 네. 뭐 30평대도 그 강동 팰리스가 14억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9억대니까 그것도 충분히 뭐 네.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뭐 딱히 요즘 이쪽에는 세단지가 없어서 그런데 명일역에 가면 레미안 솔베뉴. 솔베뉴라고 있어요. 네. 거기는 무려 30평대가 17억까지 합니다. 야, 왜냐하면 같은 5호선 짜락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5호선을 타고 한 서너 정거장 더 들어가야 그쵸. 명일역인데 거기는 가격이 그렇게 높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세대수가 작냐, 거의 1000세대이기 때문에 세대가 적지도 1000세대 않고. 앞에도 개발이 되면 이제 예. 또더 타운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동 이쪽 천호 일대가 이제 천지 개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한번 좀 새로운 삶을 여기서 시작해 보시는 그쵸.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도 괜찮은 게 학교를 보면 주변에 초중은 많이 있네요. 네, 사방이 그쵸. 학교야. 학교는 천일중, 많은데 강동초. 고등학교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 약간 멀어서 네, 그렇지. 예, 뭐 멀어요. 배재구도 에, 으이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영포여고도 으이 있고, 그다음에 강 건너면 광남고등학교라고 괜찮은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뭐또 대원고등학교라고 뭐 에. 쭉 가면 아니, 근데 외고도 강 있고. 건너야 되잖아. 강 아이, 건너야 뭐 그게 이 권역이 다 고등학교 권역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 청약 넣어서 당첨되시면 돼. 적어도 그래도 매덕은 떨어지니까 이건 관심이 가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